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문덕의 15분 영단어. 자, 오늘은 제가 참으로 평소에 많이 좋아하고 특히 다이어를 소개할 때 아주 애용하는 그런 단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대단히 아주 영어를 하시다 보면 거의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바로 hold입니다. hold. 오케이. 문제 없지요? hold. 자, 일단 제가 질문할게요. 자, hold는 뭔가요? 자, 그냥 말하시죠. 즉답, hold, 잡다. 네, 벌써 저기 잡다 한 3명 나오셨네요. 자, 멱살 잡고 싶네요. 네. 여러분, 물론 꼭 여러분 책임만은 아니에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hold 뭐 잡다, 뭐 책에도 뭐 잡다 이렇게 돼 있는. 오늘부터 잡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캐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캐치가 왠지 잡다 느낌. hold가 잡다가 아닌 거는 야구를 할 때, 자, 우리 이미 배웠죠. 히러보, 공을 빵 치는 거예요. 이승엽이 빵 공을 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중견수가 어때요? 이거를 잡는 거야. 아, 오늘 홀도 배웠지. 홀더볼. 틀린 영어입니다. 어? 캐치어볼은 되지만 보세요. 잡다가 아니에요. 굳이 표현할까요? 자, 우리 유현진 선수가 라면 먹고 유현진 라면 먹은 다음에 힘을 내서 뭐 특정 상품 절대 광고가 아니야. 그냥 유현진이 라면 먹고 이렇게, 오케이? 공을 던지기 전에 이게 쥐고 있는 거야. 헉! 여러분, 이건 홀드 볼이 될 수도 있죠. 아, 여러분, 홀드는요, 잡고 있는 거, 오케이? 순간 잡는 거보다 일단은 쥐고 있는 이게 중심 이미지라는 거지. 물론 예문을 보다 보면 뭐 잡다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센트럴 미닝이 센트럴 이미지는 그렇다는 거야. 뭔가 딱 쥐고 있는, 계속, 오케이? 자, 이걸 간직하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래서 hold each other. 이건 정말 쥐고 있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hold는 continue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미 계속 쥐고 있는, 잡고 있는 이런 모습. 서로서로 쥐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추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hold가 continue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 어떤 상황을 계속 쥐고 있다면 얼마든지 maintain의 의미로 maintain. 자, maintain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유지하다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왜? 계속 잡고 있으니. 자, 그런 점 때문에 바로 hold good이라는 표현이 나온 hold good. 이게 아직도 good한 상태가 유지되다. 쉽게 말해서 계속 유효하다입니다. 이 hold good은 여러분 그 영화 티켓이라든가, 뭐 뮤지컬 티켓 있습니까? 콘서트 티켓. 이거 아직 지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저 상암 구장에서, 드림 콘서트를 하는데, 쌤도 가고 싶단 말이지. 예? 정말요? 그럼요. 쌤, 엘프야, 엘프. 카시오페아 손 들어.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콘서트 티켓이 아직 날짜가 지나지 않은 거야. 아직도 유효할 때, wow, this ticket still holds good. Okay? The ticket still holds good.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여러분, hold는 이게 잡고 있는 거라고 했죠. 만약 앞에, 무슨 호텔이라든가, 어떤 용기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게 내용물을 계속 쥐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얘가 심지어 담다, 수용하다 의미를 나올 수도 있죠. 오케이? 만약 이 방이 되게 큰 거라. 방이 커요. 5명을 수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This room can hold 5 people. 오케이? This room can hold 5 people. Hold people 하면 사람들을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담고 있는. 그걸 여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느끼는 생각. 여러분, Don't try to memorize. 정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죠. 응? 암기를 하려면 왜 수업을 듣는 거? 자기가 외우면 되지. 대신 이미지를 어때요? 기억하려고 하시죠. 응? Please try to remember the central image. 응? The central image. 단의 어떤 중심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 hold 하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계속 잡고 있는. 자, 여러분, 쌤이 이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hold the meeting을 보면 아, 문덕쌤
제가 선생님 노력은 참 아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냥 외우라고 하세요. 왜? 어차피 안 돼요. Hold a meeting 보세요. Hold a meeting 할 때는 이게 회의를 열다 개최하다예요. 오케이. 오픈의 의미죠. 오케이. 오픈 a meeting. 아까 선생님이 쥐고 있다라 했습니다. 쥐다 열다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반문하겠지. 의미 하나 아닌데? 자, 잘 봐요. 여러분이 hold의 의미를, 물론 여기 open이죠. open은 meeting인데, 선생님 그냥 hold 오픈의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외우면 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hold는 open이라고 바로 할 게 못 돼요. open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open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러분 문 열어 영어로 뭐죠? open the door. 이걸 누가 뭐라고 그러죠? 입 열어. open your mouth. 치과에 가서 open your mouth. 만약 어떤 치과 의사가 오픈은 너무 쉬운 단어야. 예? 오픈의 동의 hold이니 hold를 써서 hold your mouth 라고 말하면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입을 어떻게 쥐고 있는 hold the door 문을 잡고 있을걸? 이게 그냥 오픈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hold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 열다일 때는 역시 제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모임이나 행사를 주최자로서 내가 꽉 쥐고 있다. 즉, 그 뭐죠? 통제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 오케이. 쌤이 지금 이 수업을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이 행사를 내가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다. 이런 느낌이 바로 hold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 열 때 역시 바로 쓰는 건 아니야. 알겠지요? 자, 마지막 범위는 역시 움직이지 않게 쥔다라는 의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면 억제가 가능해요. 우리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배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hold one's tongue 할 때는 쌤이 혀를 이렇게 잡으면 자 혀를 이렇게 잡으면 나의 하트가 없습니다. 아이고 혀 아파. 그러니까 말을 억제하다. 말 참다가 hold one's tongue 되겠죠. 응용해 볼까요? Hold your breath. Hold your breath. 뭘까요? Breath. 숨. 당연히 숨 죽이다, 숨 참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hold가 다양한 쓰임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쥐고 있다. 오케이? 뭔가 잡고 계속 있는. 심지어 행사도. 나는 파티도 심지어 hold a party 할 수 있다고. 자, 자신 있지요? 여러분, 의미 하나입니다. 이 말 계속해서 기억하며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응? Let's go for it! 감사합니다.